5월 4일 싱가포르는 573 케이스가 늘어나서 총 18,778 케이스가 되었습니다. 이 정도 추세라면 이번 주 안에 2만이 넘을 것 같아요. 어떤 여자분이 소란을 피워서 경찰에 잡혀간 기사가 나왔는데요. 이 여자분은 4월 달에 이미 마트에 마스크를 안 쓰고 나와서 벌금을 300불을 받은 여자분이시래요. 근데 5월 달에 또 마트에 마스크를 안 쓰고 나온 거예요. 다른 사람들이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. 그랬더니 여자분이 그 사람들한테 남한테 뭘 해라 말아라 이런 거 얘기하지 말라고 그게 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또 다른 사람이 그런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여자한테 지적을 하자 이 여자분이 당신 일이나 신경 쓰라고 그리고 나한테 소리 지르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러면서 주장한 게그 다음 문장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좀이 여자분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. 이 여자분이 자기는 주권자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. 또 나는 주권자이기 때문에 경찰이랑 아무 관계도 없고 경찰이랑 뭔가 계약을 맺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경찰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. 보다못해 한 사람이 마스크를 건네주면서 마스크 좀 쓰라고 얘기하니까 그새 마스크를 건네준 사람한테도 자기 내버려 두고 당신은 당신 할 일이나 하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. 그래서 계속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은 경찰서로 연행이 됐다고 합니다. 마스크를 쓰라는 게 본인도 보호하고 감염이 막 퍼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잖아요. 이웃들도 보호하고 그런 거잖아요. 가족들도 보호하고. 근데 이 여자분이 주장하는 거는 나는 주권자니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요. 사회 구성원들이 본인의 권리만 주장하고 주권만 주장하고 본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 사회는 지탱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. 게다가 요즘처럼 힘든 때는 내 주권, 내 권리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연대가 필요하고 또 타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잖아요. 이 더운 날씨에 누구나 다 마스크를 쓰면 불편하겠죠. 더 땀도 많이 나고 숨도 차고. 그렇지만 개인 보호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모를 감염 전파를 위해서 쓰라는 건데 그걸 굳이 뭐 주권자 운운하면서 안 쓰는 거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. 싱가포르 웬마켓이라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재래시장하고 비슷하다고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. 여기에 주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가시는데 여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주민등록증 같은 그 번호 끝자리가 홀수짜리면 홀수짜리에만 갈수 있고 짝수면 짝수자리만 갈수 있고 이렇게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웬마켓에만 그런 걸 시행한다고 예전에 말씀드렸는데요. 이 웬마켓에서 쇼핑을 온라인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. 내일 진행하는데요. 12시에서 4시 30분까지 라이브로 진행을 한대요. 페이스북에서 라이브로 진행을 할 거거든요. 일단 테카 웬마켓을 먼저 해본대요. 테카 웬마켓은 리틀 인디아에 있는 웬마켓이거든요. 20불 이상 주문하면 싱가포르 전역에 무료 배달이 된다고 하고요. 그리고 라이브를 이렇게 진행할 때 페이스북 밑에다가 댓글로 남기면 주문이 된다고 합니다. 이거를 진행하는 업체에서는 이게 잘 돼서 다른 웬마켓으로도 늘려서 사람들이 웬마켓에 많이 몰리는 거를 좀 방지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한국에서도 재래시장 물건을 온라인으로 살수 있잖아요. 네 땡땡 쇼핑 들어가셔서 푸드 윈도우 들어가시고 지역 명물 들어가셔서 이벤트 들어가시면 힘내세요 동네 시장이라고 있거든요. 거기에 가면은 서울에 있는 모든 재래시장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. 이거를 계속 진행하는 건 아니고 5월 31일까지 하더라고요. 또몇 시까지 주문이 가능한지 배달비는 얼마인지는 각 시장별로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주문하시면 될것 같은데 한 재래시장 들어가 봤더니 3만 원 이상이면 무료 배송이 되더라고요. 다른 데는 다그 근처만 배달이 가능한데 수유시장이랑 암사시장은 서울 지역 전체랑 일부 경기도 지역도 배달이 가능하더라고요. 이게 그날 주문하면 그날로 배송을 해준대요. 보통 주문한 지 2시간 안에 배달을 해준다고 하거든요. 각종 먹거리도 많고 밑반찬도 많고 고기, 과일 등 품목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당일 배송을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시장에 가면 사 먹을 수 있는 막 꽈배기도 있고 떡도 있고 갓 구운 김도 있고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고요. 제가 서울에 살았으면 이거 주문해서 먹었을 것 같아요. 특히 맞벌이 부부시면 밑반찬 매일 만드는 것도 힘들 테고 또 요즘 아이들이 다 온라인 수업을 하니까 집에 있잖아요. 그럼 그런 아이들 위해서
이런 각종 먹거리들하고 반찬 같은 거 주문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밑반찬들도 많고, 돈가스, 김밥, 만두, 오뎅, 굉장히 여러 가지 먹을 게 많더라고요. 작년에 한국 갔을 때 팔팔대로 이렇게 쭉 달리는데, 한강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고, 한강 건너편에 강북의 빌딩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. 싱가포르에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거든요. 이렇게 멀리 건물이 있다는 게 되게 이렇게 감탄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. 팔팔대로는 제가 맨날 출퇴근할 때 다녔던 길인데, 그렇게 다닐 때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작년에 갑자기 한국 방문했을 때저 멀리 강 건너에 건물들이 보인다는 게 되게 멋지더라고요. 싱가포르는 다 건물들이 되게 가까이 있잖아요. 이렇게 멀리서 뭔가를 볼수 있는 그런 풍경이 없는데, 뭐 유일하게 하나 있다면 아마 마리나 베이 샌즈 쇼핑몰 앞이나 아니면 에스플라네이드에서 그 뒤에 금융과 고층 빌딩들 야경에서 많이 나오는 거기를 좀 멀리 바라보는 풍경인데, 이게 또 틀린 게 한강이 되게 넓게 길게 있잖아요. 그럼 그 한강이 일단 시야를 탁 트여준 다음에 그다음에 뒤에 빌딩들이 있는 거예요. 그거랑 또좀 틀리거든요. 싱가포르에도 싱가포르 리버라고 있는데 그건 굉장히 좀 작고 짧고 그래요. 그래서 한강처럼 그런 느낌이 안 나거든요. 그리고 또 한국 가면 시골로 운전해서 갈때양 옆에 산들이 있잖아요. 초록 산들을 보면서 운전할 수 있다는 게또 그렇게 좋더라고요. 둘째가 만 4살에 싱가포르에 왔거든요. 4년을 한국에서 살고 6년을 지금 싱가포르에서 산 거예요. 매년 한국은 꼭 갔었는데요. 얼마 전에 저한테 올해는 한국 도대체 언제 가냐 그러면서 본인은 한국의 거리를 걸을 때그 느낌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. 4년 뭐 어찌 보면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동안 되게 행복한 기억들 많이 만들었고, 또 한국에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고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, 그래서 아마 한국에 대한 좋은 느낌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. 올해도 꼭 가서 부모님들 뵙고 친구들도 만나고 해야 되는데 이 전염병 때문에 갈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건강하세요.